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러분 책 그 358페이지 한번 펴보면 358페이지 그거 그죠? 요 구분 소유적 공유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그제. 그럼 여러분 저번주에 우리 했던 거 공동 소유 했잖아 그제. 무슨 소유? 공동소유인데 요게 이제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이 소유자가 갑을병 어디에 세종 대전 대구에 있는 친구 3명이서 돈을 모아서 샀다. 이걸 공동소유를 한다. 오리지널 그지. 소유권 몇 개? 한 개. 그지. 한 개를 예를 들면 3분의 1 가지고 있다 그지. 그럼 요 3분의 1이라는 것은 요 물건 3분의 1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 물건 3분의 1 요거를 특정이란다. 용어 기억해야 된다 그지. 지분만큼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 나오면 OX X 그지. 그럼 요 지분은 어디에 미치냐면 전체의 몇 분의 1? 3분의 1 그지. 그럼 만약에 지분이 100분의 1이다 어디에 전체의 몇 퍼센트? 1% 이런 말이지 그지. 그럼 이게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인데 그지. 오리지널 이제 공유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유는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에 미친다 그지. 그러나 그러면 자 이런 공유자는 오리지널 공유에서는 이 물건을 자기 혼자 독점적으로 쓸 수 없다. 쓰려면 다른 공유자의 뭐를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독점적으로 쓰거나 안 그러면 지분이 무슨 수라야 과반수라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다. 그지? 그걸 독점적이란 말 안 쓰고 우리 법에서는 법률 용어 무슨적? 배타적. 그지? 자, 그래서 그럼 오리지널 공유에서는 배타적으로 쓰려면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안 가면 과반수라야 배타적으로 쓸 수 있고 근데 과반수도 아니고 동의도 없이 만약에 배타적으로 쓰게 되면은 침탈로 본다. 무슨 탈로 본다? 침탈로 보고 나머지 공유자는 을과 병에게 을과 병은 갑에게 항상 여러분 돌려달라는 항상 무슨 부? 전부 못 돌려주면 3개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그거 꼭 외워야 된다. 잘 나온다. 자 그게 이제 오리지널인데 자 그러면 이제 공유라는 말을 쓰면은 원래는 가반수거나 동의 없이는 배타적으로 쓸 수 없는데 공유라는 말을 쓰면서 동의 없이도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다 이렇게 하네. 그럼 이 구분 소유적 공유를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한다. 그죠? 저번 주에 맨 끝날 때 했죠, 그지?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떤 거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한 필지인데 한 필지 몇 평? 1000평인데 무슨 평? 1000평인데 이거를 누가 냇물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갑이 500평 요건 을이 500평 이렇게 샀다고 살 때 그럼 이걸 자 냇물 무슨 물? 냇물 이걸 뭐라는 말 쓰노? 특정 부분을 매수 특정 부분을 정여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노? 분할해야지. 뭐 해야 된다? 분할 해야 되는데 분할의 번거로움 때문에 분할하지 않고 면적 규율로 공유로 해두었을 때 이걸 무슨 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요 구분 소유적 공유인지 아닌지는 요거 꼭 요 단어 기억해야 되겠네 그지? 하고 근데 분할의 번거로움 때문에 분할하지 않고 등기부상으로는 공유로 해둔 거를 무슨 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그러고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는 자기들끼리에서는 별도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무슨 부분을? 동의 없이도 독점적 배타 단독 소유처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부상으로는 뭐로 돼 있어도 공유로 돼 있어도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부분을? 특정 부분을 동의 없이도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하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만약에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 분할이라는 단어 못 쓴다.
그래서 요 구분 소유적 공유는 특정이라는 단어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할이라는 단어는 없다. 없고 지분 이전이라는 말로 쓴다. 무슨 이전? 지분 이전. 그래서 요 분할이라는 말을 없고 구분 소유 관계의 해소 또는 상호 명의 신탁의 해지 이런 말 쓰면서 무슨 이전? 지분 이전 하는 거. 그거 꼭 기억. 그러면 여러분 구분 소유적 공유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하거든. 나오면은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특징은 뭐라? 특정 부분을 매수, 특정 부분을 정여하고 분할하지 않고 뭐로? 지분으로 등기해 둔 경우 공동 소유처럼 분할의 번거로움 때문에 지분으로 등기부상으로 지분으로 등기해 둔 경우 이걸 무슨 적 공유? 구분 소유.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는 특정 부분은 단독 소유처럼 독자적으로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하고 분할이란 단어 없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 하는 거 그지?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 한 것 중에서 합유. 합유에서는 지분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자기 권리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분을 양도 처분을 하려면 지분의 처분은 뭐가 있어야 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가 있어야 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합유 물건의 처분도 전원의 뭐가 있어야? 동의. 그지? 그 다음에 지분은 인정하지만 뭐 없고 요거는 분할 없고 상속 없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그래서 합유에서 상속하면 OX, X. 그지? 자, 그럼 문제 한번 해보자. 359페이지 오른쪽. 몇 페이지? 359페이지. 그지? 자, 대표예제 찾았습니까? 거기 갑은 자신의 X 토지 중 일부를 특정 부분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자, 특정 부분을 매도하면서 하는 거 그게 핵심이지. 일부를 매도하면서 분할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면적별로 공유 등기하였다. 그럼 이 딱 보면서 아, 이건 무슨 적 공유구나. 구분 소유적 공유구나 라고 기억하면서 옳은 거 1번 뭐 없다 분할 없다 이게 1번 정답이지 뭐 구분 소유적 그럼 나머지는 틀렸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갑은 X Y는 을 있잖아요 그래서 을은 갑의 동의 없이도 Y를 제3자에게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래서 아까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또다? 별도, 그치? 그래서 이 3번,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거는, 을이, 을은 Y 부분은, 자, X는 누구 거, 갑, Y는 을 거, 등기부상으로는 공유로 되어 있지만 무슨 또로 본다? 별도. 그래서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거는 자주. 근데 만약에, 갑이 Y를 점유하면 그는 뭐다? 타주 이렇게 하는 거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 을이 Y가 아닌 갑 소유의 건물에 신축한 경우 하면은 자 을이 만약에 Y가 아닌 갑 소유 X 토지를 만약에 신축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같은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다른 거지. 그럼 처음 조금 있다가 하는데 오늘 하는데 법정지상권이 승립하려면 처음에는 같아야 된다. 지금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처음부터 다르면 법정지상권 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경우 됐습니까? 뭐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면은 병에 대해서는 보존행위로서 뭐 자 을이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게 자 Y는 누구고? 을 거지. 그럼 Y를 누가 점유하고 있노? 병이 하면은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배제 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쭉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거 2, 3, 4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 이게 무슨 적 공유구나. 그럼 특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되고 뭐라는 단어 없다? 없고 무슨 이전? 지분이죠. 오케이. 나머지 그거 네 개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363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 363페이지 보면, 아니, 61페이지, 361. 찾습니까? 예. 자, 합유. 틀린 거.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막 이거 책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희 그 공동소유라고. 무슨 소유? 공동소유인데, 만약에 그러면 처음 살 때부터 공동, 처음부터 국가로부터 공동으로 받았다고. 그럼 이제 등기 안 된 상태, 제일 처음에 등기하는 걸 무슨 등기라노? 보존등기라 하잖아, 그지? 항상 보존등기는 1인이 하든, 전원이 하든, 항상 등기부에는 3명 이름이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다시, 몇 사람이 하든, 한 사람이 하든, 3명이 하든, 전원의 이름으로, 기재는 뭐, 누구 이름으로? 전원. 근데 만약에 3명이 공동소유인데 보존등기를 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보존등기를 몇 사람 이름으로? 항상 한 사람이 신청해도 되고 세 사람이 신청해도 되는데 등기부에 이름 올라갈 때는 몇 사람 이름으로? 세 사람 반드시 전원의 이름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근데 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부에 보존등기했다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공유도 그렇고 합유도 그렇다.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돼야 된다? 그렇지. 자, 그래서 공유도 마찬가지고 합유도 마찬가지인데, 자, 합유인데, 무슨 눈데? 합유인데, 1인이, 몇인이?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했다 하면은 이건 유효 무효? 무효.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가 아니고 뭐다? 무효. 보존등기는 무조건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한 사람이 신청해도 되고 전원의 신청해도 등기법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되겠습니까? 보존등기는 항상 처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전원의 이름으로. 그지? 근데 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다.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 뭘, 뭐, OX? X. 그지? 무슨 등기일 때만 그렇다? 보존등기일 때만.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은 보존행위는 무슨 자? 그럼 1번은 틀리고 2, 3, 4 맞죠? 그럼 집에서 여러분 공부할 때 이거 2, 3, 4는 수업 시간에 다 못하거든. 그럼 집에서 이런 건, 아, 1번은 확실하게 왜 틀렸는지 알아야 되고,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지만 2, 3, 4, 5는 여러분이 요런 걸 많이 공부해야 다음에 시험 칠 때, 70점 맞을 수 있다. 2번은 아까 보존행위는 무슨 자, 각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합의에서는 됐습니까? 합의에서는 만약에 합의에서는 만약에 등기 나오면은 합의에는 뭐 없다? 상속 없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하냐? 합의자 중에 처음에 세 명이 합의였는데 죽었다 하면 이름만 뺀다. 뭐 뺀다? 이름 빼고 무조건 변경 등기. 합의에서는 여러분 특히 저번에 얘기했죠. 그 등기법에도 공동 소유 꼭 나온다. 그게 뭐 합의는 만약 합의에서는 만약에 등기법에서는 모르겠다 무조건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죽었다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지분 이전했다 변경 등기 이렇게 하면 된다. 뭐만 뺀다 이름만 빼거나 이름만 교체한다고. 그래서 거기 3번과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이하게 없는 한 그 사람만 뺀다. 아까 뭐 없고 상속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만 빼고 남의 합유는 잔존 합유자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로 어떻게 하고? 기소하고 아까 좀 무슨 등기한다? 3명에서 2명으로 바뀌는 무슨 등기? 변경 등기. 무조건 그렇게 한다. 등기법에서. 등기 합유에서는 만약에 등기법에서 나왔다 모르겠다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이전 등기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변경 등기다. 지분은 아까 저 지분도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로 다른 사람이 이전할 수 있잖아요. 이전이면 말 안 쓰고 그 이름을 바꾸는 건 무슨 등기? 그렇지. 죽었다 무슨 등기? 모르겠다? 그렇게 한다 무조건. 합의해서 그렇게 하면은 거의 90% 맞아 들어간다. 그 다음에 4번 합유 지분을 포기했다 등기하여 그것도 아까 이름 빼고 무슨 등기? 변경. 그렇지. 잘하네. 그렇게 하는 거다 합의는.
그 다음에 조합체 해산으로 합의는 뭐 한다? 종료하는 거, 그런 거. 다음에. 자, 그 다음에 363페이지로 갑니다. 자, 공동소유에 관해서 옳은 것. 옳은 게 어렵다. 여러분, 틀린 게 쉽고, 옳은 거는 다 알아야 된다. 틀린 거는 한 개만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그래서 틀린 게 많으면 쉬운 거고, 문제가 옳은 게 많으면 어렵다. 옳은 거는 선생도 다 설명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공동소유하면 공유한다. 오리지널 공유에서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의에서는 아까 분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총유는 아예 뭐 지분도 없고 분할도 없고 상속도 없다. 총유는 무슨 유는? 총유는 공유는 지분 있고 지분은 자유롭게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상속도 할 수 있고 그지? 그러니까 제일 자유로운 게 뭐다? 공유지. 자,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는데 자기들끼리 야 나누지 말자 몇 년 이내 5년 이내 특약할 수 있고 대항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 그래서 1번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좀 36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맞다. 맞습니까? 예, 갱신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고 요것도 뭐 하려면은 대항하려면은 뭐 해야지? 등기. 그지? 항상. 자, 합유 나왔습니다. 합유는 무조건, 자, 물건 처분도 전원의 뭐? 동의. 지분의 처분도 전원의 뭐? 동의. 그지? 그래서 요거는 지분은 처분 동그라미 하고, 핵심 단어는 지분의 처분이지, 2번. 2번의 지분의 처분은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그지?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비법인 사담은 총유다. 여러분, 총유는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안 했는데, 총유는, 여러분, 저희, 여러분, 합유와 공유에서는, 지금 느낌 왔습니까? 합유와 공유에서는 보존은 무슨 자, 각 자, 이렇다. 근데 총유에서는 보존도 사원 총유의 결의. 그래서 요게 좀 특이하다, 그지? 보존도 뭐, 사원 총유, 처분 변경도, 무슨 총회의 결의? 사원 총회의 결의. 결의. 그 다음에 사용 수익은 정관, 기타 규약, 요렇다. 하고, 뭐 없고, 지분 없고, 분할 청구 없고, 뭐 없다? 상속 없다. 그지? 요런 거. 자, 그래서 요 비법인 사원 나오면은 빨리 뭐가 나와야 되겠노? 총유지. 총유는 단독으로 보존행위 있다 없다? 없다. 보존은 무슨 총회의 결의? 사원 총회의 결의. 이렇게 하는데, 이거 그런 거. 그래서 요 2, 3, 4, 5를 가지고 얼마든지 문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합유자는 1인이 사망하면, 아까 했죠? 합유하면 아까 뭐 없다? 그렇지. 그래서 상속인이 지분을 포괄 승계한다 하면 OX, X. 그치. 그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자, 요 지분은 공유, 그냥 특별한 말이 없이 지분 하면 그냥 공유란 생각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지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만 무슨 물건은? 용익 물건은 설정할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 요 지분은 무슨 권 일부? 소유권 일부.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 꼭 나온다 이게. 근데 요거하고 요 100평 중에 한 필지는 몇 평? 100평. 100평 중에 몇 평? 40평. 100평 중에 몇 평? 40평. 그걸 뭐라 했노? 부동산 일부. 그지? 무슨 산 일부? 부동산 일부. 소유권 일부는 공유 지분. 느낌 머릿속에 확실히 와야 된다. 물건 어디에 있고? 서울에 있고? 세종에서 몇 분의 1 관리?
3분의 어디에서? 세종에서. 어? 몇 분의 1 권리? 3분의 1 권리. 다른 사람에게 처분 무수롭게 자유롭게. 처분은 뭘 처분이라노? 아, 지분 양도인데 어떻게 하면 지분 양도 되노? 그렇지. 등기부에 이름 바꾸는 걸 처분이라고 한다. 어디에서? 세종에서. 이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지분의 처분이란다. 지분의 처분하고 됐습니까? 뭐의 처분? 지분. 서울에 있는 물건 처분하려면 전원의 뭐? 동의. 지분의 처분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물건의 처분은 전원의 뭐? 동의. 지분은 어디에서도 할 수 있노? 어디에서? 세종에서. 그지? 어, 권리 이전이죠. 권리. 그래서 소유권 일부 하면 권리. 소유권 일부 하면 뭐? 권리. 무슨 지분? 공유 지분. 근데 부동산 일부는 서울에 있는 100평, 우린 그냥 얘 한 개 딱 키우는 것처럼 한 필지는 무조건 몇 평? 100평. 100평 중에 몇 평? 그렇지. 그걸 뭐라 하노? 오, 잘하네. 그런 개념이 막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정확하게 돼야 뭐? 시몬스 침대. 좋아한다. 무슨 침대? 무슨 말이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되겠습니까? 선생님 어렵게 나와있어요. 쉽게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렵게 나왔는데 틀렸다. 그 사람은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이다. 어렵게 나왔대 틀렸다. 공부 제대로 어렵다 쉽다 없다. 이거요. 아까 공유 지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만 무슨 물건은? 어, 근데 부동산 일부 요거 시험 문제 꼭 나온다. 민법, 등기법, 중개사법, 무슨 산 일부? 부동산에 100평 중에 몇 평? 40평에 저당권 설정은 못한다. 저당권은 항상 전체에 미친다. 됐습니까? 항상 어? 하고 용익물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완전히 반대지. 잘 나온다. 자, 그럼 여러분 그죠? 여기에 갑을병 3명이 있습니다. 자, 3분의 1, 3분의 1 지분이 있습니다. 자, 갑이 은행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요 지분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재련행에 돈을 빌리고 은행은 무슨 자? 채권자지. 공유자는 무슨 자? 채무자지. 1억 빌리고 됐습니까? 너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아, 내 여기에 서울에 있는 55번지 우리 3명이 소유하고 있는데 내 지분에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했다고. 자, 갑이 돈 못 갚았다. 여러분 지분에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지분은 어디에 미치니까? 전체. 지분에, 그럼 만약에 경락 받았다. 경락이는 몇 분의 1 지분 이전 받습니까? 3분의 1. 그지? 지분은 어디에 미칩니까? 전체. 그지? 내가 권리를 취득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지분의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갑을병 3명이 합의로 분할했습니다. 그러면 요 갑의 물건에만 집중된다 하면 틀린다. 잘 나온다. 한번 미쳤다 무슨 가지? 끝까지. 갑의 물건 몇 분의 1? 을의 물건 몇 분의 1? 병의 물건 몇 분의 1? 3분의 1. 그래서 지분의 저당권 설정 후 분할했다. 그럼 채무자인 갑의 물건에만 저당권이 집중적으로 미친다. OX, X. 잘 나온다. 한번 미쳤다 무슨 가지? 끝까지. 갑의 물건 몇 분의 1? 을의 물건 몇 분의 1? 3분의 1. 병의 물건 몇 분의 1? 3분의 1. 그게 몇 번이냐면 5번. 중요하다.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 설정 후 끊고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설정자 앞으로 자 채무자인 물건, 갑 물건에만 집중으로 집중된다. OX, X. 한번 미쳤다 무슨 가지? 끝까지. 갑의 물건, 갑을병 각각 분할물 위에 각각각 다시 뭐 분할물 위에 각각각 저당권 그대로 어떻게 한다? 미친다. 중요하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래서 그까지 하고 오늘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지상권 넘어갑니다. 자, 지상권 프린트 여러분 그죠? 했습니다. 무슨 터? 프린트 그제? 어. 없습니까? 혹시나 그게 있는 사람 한 개 줘야 되는데. 없습니까? 빨리 한 개 달라. 어? 있어야 된다. 그럼 그래서
여러분 그 저번 주에 수업 시간에 한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다음에 문제 풀이 할때 요렇게 또 무슨 그래 여러분 그죠? 이거 법대 과목이다. 무슨 대? 법대 과목이라고. 무슨 과목? 오리지널 법대 과목이라고. 그거를 한번 들어서 알겠다. 그건 도둑놈 심보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자제나, 뭐, 가족 중에 법대 합격했다, 옛날에. 여러분, 법대는 옛날에 대학교 중에 점수 제일 높았다고, 문과 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지. 전국 수석했다, 옛날에 전부 다 어디에? 어디 가겠나?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법대 가서, 나중에, 판검사가 돼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맹점인데. 그 과목이라고. 수재들이 공부했던 과목이라고. 근데 그걸 한번 들어가지고 이해가 되겠냐고. 근데 막 지금은 이 공부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완전히 이 민법 과목을 무시한다. 이게 한번 들어가고 알아야 되는 것처럼 와, 어렵네. 이렇게 하거든. 인터넷 보면은.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은 절대로 합격 못한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한번 들어가, 오, 어렵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마음 심보에는 몇 번, 자기가 한번 싹 들으면 쏙 들어올 거나, 아, 없다. 쏙 들어왔다, 그 시험 문제 안 논다. 쏙 들어왔다, 쉽다, 재밌다, 시험 문제 안 논다, 그런 거. 안 논다고. 법대 과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하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업그레이드를 무슨 그레이드? 한 두 번 내지 세 번 시켜야 이제 시험에 합격한다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요 1월 2월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고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계속 한 몇 번 두 번 내지 세 번 업그레이드 시켜야 시험 나중에 이제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이렇다고. 그럼 지금 하면은 안 풀린다. 지금은 오히려 문제 풀 때마다 전부 다 새로운 거다고. 근데 그 전부 다 새로운 건데 또 문제를 봐서 내가 아냐 그러면 모른다고. 선생이 설명하면은 그게 다 전부 다 지문이 다 문제라고. 그리고 또 민법은 여러분 이제 조금 느꼈겠지만 막 한계를 가지고 이게 A다. 다른 시험에서는 A다. 그러면 A로 알면 되거든. 민법은 A지만 얼마로 언제든지 뭐로 변할 수 있다. B로 변했다가 다시 뭐 A 다시 B 다시 수시로 변한다. 바이러스가 막 변종으로 하는 것처럼 막 수시로 변한다고 민법은. 그래서 항상 기본 원칙 확실하게 안 해놓으면 시험 힘들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원래 여러분 그 시험 하면 그 보면 합격률이 20%잖아요. 몇 퍼센트? 20%라고. 그 20% 이것도 거짓말이거든. 그러면 이거 한 10몇 프로 밖에 안 된다고. 근데 우리 학원 다니면, 뭐 다니면? 일단은 어떻게 70% 이렇게 올라간다고. 70% 내지 80%. 요것도 선생님 잘 따라주면은. 요거는 그냥 전국적으로 했을 때 20%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선생님 말 잘 따라주면 언어가 80%인데 우리는 몇 퍼센트로 가자? 100% 갈 수 있다고. 근데 몇 점이기 때문에 가능하냐면은 60점이기 때문에. 근데 어렵다. 아. 저렇게 해야 내가 80% 들어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렵다 이러면은 자기는 요 20% 들어가서 떨어질 확률이 많다고. 근데 사람들은 오, 조금만 하면 어렵다 해. 요즘 사람들 머리 쓰는 거 싫어하거든. 머리 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쨌든 조금 어려워도 한다. 자, 근데 자 프린트 무슨 건? 지상권인데 지상권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그죠? 자, 여러분 지상권은 뭐 하는 게 지상권이고?
지상권은 뭐 하는 게 지상권이고. 그렇지. 타인의 뭐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말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배타적으로 쓴다. 그지? 이런 용어를 기억해야 된다. 그지? 배타적, 독점적으로 쓰는데. 자, 그러면 갑의 토지에 누가 빌려서, 을이 빌려서 여기를 배타적으로 쓴다. 독점적으로. 근데 목적이, 그럼 계약 설정할 때 빌리는 거는 토지를 빌리는 거다고 하는데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빌려서 쓰는데 을이 갑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상권자라고 그러고 항상 빌려주는 사람을 소유자를 지상권 무슨 자 설정자 이런 말 한다는 게 그러면 하면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토지를 쓰는데 여기에 뭐를 설치하겠다 지상물을 설치하겠다 뭐를 설치하겠다 지금 토지를 쓴다 하는 거야 하고 설정계약 플러스 뭐 한다 등기 어디에다가 등기하겠습니까 토지 등기부. 그래서 지상권 딱 기재되어 있으면 무슨 등기보다? 토지 등기보다. 그런 거 기억돼야 된다. 그 다음 만약에 전부 또는 일부인데, 전부 또는 무슨 부? 일부인데, 만약에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되어 있다. 그 이후에 무슨 권 못 온다? 용의권 못 온다. 누구만 쓸 수 있다? 지상권자만 쓸 수 있다. 그 만약에 1번, 을, 지상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럼 전부 또는 일부인데 범위 항상 전부 했다. 그 이후에 뭐는 뭐든 이 무슨 등기부고?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된다. 항상 우리 토지와 건물이 있잖아. 그지? 그럼 지상권 등기가 돼 있으면 무슨 등기부? 등기법도 이런 게 돼야 등기, 민법이 돼야 등기 된다. 민법 되면 아까 12개 중에 6개 맞출 수 있다. 그럼 토지 등기부인데 이 지상권 전부에 대해서 이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쭉쭉쭉 와도 무슨 권 못 온다? 와. 그렇지. 배타적으로 쓰기 때문에 누구만 쓸 수 있다? 지상. 그 다음부터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토지 소유자도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토지 쓸 수 없다.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 그치. 오케이. 그게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전부가 아니고 무슨 부이면은 일부이면은 지역만 중첩되지 않으면 다른 용의권도 올 수 있다. 그지? 그런 게 거기 가장 기본이 되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설정 계약 플러스 그러면 자, 여기서는 여러분 지상권에서는 그럼 법이 누구를 약자로 보느냐 하면은 지상권자를 약자로 본다. 그래서 지상권에서 전부 다 누구를 보았냐 하면은 지상권자를 보한다. 누구를 보한다? 지상.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하는데 여러분 저번에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용익물권에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하다노? 기간. 무슨 간? 기간.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지상권 한번 설정하면은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는 못한다. 짧게 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그대로 하고 유효하고 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간. 됐습니까? 예. 그래서 건물, 경관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 빌려설 때는 30년, 수목, 나무 심기 위해서 토지 빌려설 때도 몇 년? 30년, 그냥 목조 건물 15년, 기타 공작물은 몇 년? 5년, 30년, 15년, 5년 이상, 그거보다 짧게 했을 때도 계약은 뭐하고 빨리? 유효하고 기간만 몇 년? 30년, 15년, 5년. 자, 그럼 만약에 한번 설정했다 30년, 15년, 5년 되기 전에는 누가 설정자는 비워주세요 못하거든. 근데 30년 15년 5년 안 돼도 설정자는 비워주세요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무조건 위반했을 때 위반하면 우리 법은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여러분 주택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은 계약 한번 했다 몇 년보다 임대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 금방 뭐랬노 의사에 의해서 소유자 의사에 의해서 몇 년보다 짧게 못하노 2년 2년보다 짧게 했을 때도 몇 년으로 본다 2년 자, 그러면 임대인은 2년 안에 나가세요 못하잖아요. 근데 2년 안 돼도 나가세요 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간단 빨리 위반. 그렇지. 위반하면 기간이 뭐고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30년 시스템 30년 15년 5년 되기 전에는 설정자는 비워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30년 15년 5년 안 돼도 설정자는 누구고? 그렇지. 그게 빨리 와야 되는데 이게 잘하고 있다. 이게 100% 합격할 수 있다. 근데 이야기할 때, 선생님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근데 저가 설정자 어쩌고저쩌고 설정자가 누구야 설정 이러면은 이미 그 사람 끝장난 거야. 싸가지 없다. 근데 술 먹을 때는 착하다. 되겠습니까? 설정자는 누구고? 그렇지. 아, 토지 쓰는 사람을 무슨 권자? 지상권자. 어떤 사람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듣잖아요. 오, 절마 저거는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긴 이러잖아요. 그럼 자, 한번 하면은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는 몇 년 되기 전에? 30년, 15년, 5년 되기 전에 비워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0년, 15년, 5년 안 돼도 비워주세요. 할 수 있는 경우는 누가? 빨리 지상권자가 무슨 반, 윗반. 그치. 그런가?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토지를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뭘 주노?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 제한받는 대가로 뭘 주노? 치료를 주잖아요. 뭘 준다? 뭘 준다? 치료를 주는데, 뭐를 주는데? 치료를 주는데, 여러분, 그 지상권에서는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치료를 뭐로 하지 않는다? 요소. 그럼 무상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지. 그럼 일반적으로는 치료를 주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유상무상. 유상무상. 무상.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 민법은 유상무상 다 되는 경우에, 다시 뭐? 유상무상 다 되는 경우에, 됐습니까? 원칙은 어느 게 원칙? 무상이 원칙.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때려잡으면 안 된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때려잡으면 아까 몇 퍼센트 안에 든다? 20%. 80%, 100% 안에 들려면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치료를 주는데 치료를 요소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만약에, 어쨌든 지상권 설정했는데, 만약에 무슨 상이라고 하면, 유상이라고 하면, 저기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자, 유상인 경우는 치료를 연 단위로 주는데, 몇 년 연체하면 위반으로 보느냐면 2년. 우리 주택도 몇 기? 2기. 그지? 여기는 몇 년? 2년. 2년 연체하면 무슨 반? 위반. 이렇게 한다고. 자, 그럼 좋다. 아까 위반하는 경우는 아까 지상권자가 치료가 있는 경우 몇 년 연체했거나 2년 연체했거나 아까 계약할 때는 예를 들면 뭐 나무 심는다고 해놓고 뭐를 지었다? 건물. 이런 설정 목적을 무슨 반? 위반. 하면은 설정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비워주세요 하면 비워줘야 된다, 안 비워줘야 된다? 비워준다. 그걸 소멸청구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렇게 한번 보는데 자, 프린트 갑니다. 자, 최단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무슨 기간 제한이 있다? 최단 기간. 자, 요거보다 짧게 할 수 없고, 짧게 했어도 요거 이상. 그럼 요거보다 길, 무조건 길게 해야 되고, 요거보다 짧게 했을 때는 요 기간으로 본다. 몇 년? 30년, 15년, 5년.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영구 무한 지상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동그라미 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최단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설정할 때는 최단 존속 기간이 연장되고 기간 약정하지 않아도 계약은 뭐하고? 유효하고. 자,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지상권만 계약했을 때는 계약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아까 최단 기간 30년, 15년, 5년. 만약 나무 심기로 했다 몇 년? 30년. 이렇게 최단 기간으로 제한하고 계약에서 기간을 약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상물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다시, 아까 했죠? 기간 안 정했는데 종류와 구조를 알 수 있으면 종류와 구조에 따라 뭐 최단 기간. 그러면 그냥 지상권만 계약하고 구조와 종류를 알 수 없으면 일괄적으로 몇 년? 15년. 이렇게.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밑에 소멸 청구 동그라미 앞으로 여러분 그죠? 물건에서는 자, 고개 돌고 중요하다. 시스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노? 물건하고 있잖아요. 물건에서는 해제, 해지라는 단어 없다. 해제, 해지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계약. 그러면 물건에서는 소멸 청구하면 9999 나오면은 위반했을 때. 근데 기간을 안 정했을 때는 소멸 통고 이런 말 쓴다. 전세권에서 전세권 물건이죠. 요런 민, 밖에서 전세권 하면 등기 안 하면 임대차다. 민법 시간에 석자 전세권 하면 전부 다 무슨 권? 물권. 물권에서는 기간 안 정했다. 소멸 언제든지 나가세요. 나갑니다. 할 수 있는데 그때는
해지통고 이런 말 안 쓰고 소멸통고 이런 말 쓴다. 그럼 임대차에서는 기간 안 정했다. 됐습니까? 자, 주택에서는 임대인은 몇 년 안에 나가세요? 못하고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하죠. 그럴 때는 해지통고 이런 말 씁니다. 왜? 계약이니까 해지라는 말 쓰고 고라는 말이 붙으면은 뭐를 정하지 않았을 때 기간 구구구구 하면 무슨 반? 윗반. 그치. 그래서 지금 됐습니까? 두 개. 그런 게 확실히 들어있어야 우리 100% 간다. 자, 소멸청구. 무슨 청구? 소멸청구 나왔죠. 누가 위반했을 때 빨리 지상권자가 위반 시 토지 소유자를 지상권 설정자라 하잖아. 그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한번 지상권 설정하면 토지 소유자는 최단기간 내에 지상권자에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 근데 단, 자, 지상권자가 무슨 반, 윗반 하면 소멸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고개 들고 위반은 몇 가지가 있노? 두 가지. 치료가 있는 경우 치료를 몇 년 연체 하거나 2년. 그 다음에 또 설정 목적을 무슨 반, 윗반 하면은 설정자는 비워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깨끗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좋다. 자, 다시. 위반하지 않고. 누가 잘 썼다? 지상권자 잘 써가지고 만료. 앞으로 만료 나오면 무슨 반 하지 않고. 여러분 공부를 해보니까 뭐가 중요하노? 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노? 시스템. 그래서 글자에 아까 999 하면 무슨 반? 윗반. 고 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고 만료 나오면 위반하지 않고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자, 그러면 좋다. 지상권자가 됐습니까? 계약에 따라서 지상물 설치해가지고 몇 년? 30년 이상 썼다고, 예를 들면, 목적 업무로 몇 년? 15년. 하고, 위반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됐다고. 그래서 만료? 이런 말로 오면, 아, 무슨 빨하지 않고. 그렇지. 그럼 만료? 하고, 무슨, 만료라는 말 안에는 무슨 빨하지 않았다. 만료하고 무슨 존, 현존 하면은 요 지상권에서는 비워줄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비워줄 수. 그럼 비워줄 수 없다. 이거를 왜 비워줄 수 없노? 땅에 붙어 있어가지고. 땅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럼 비워줄 수 없다. 이거는 천일생만 쓰는 건데. 하는데 이거는 법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토지에, 지상권자가 토지에 자본을 투하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기간 만료하면은 투한 자본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중요하다. 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요런 계약 갱신합시다. 근데 계속 쓰고 싶어요. 계약 갱신합시다 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다. 됐습니까? 자, 요 청구권은 말 그대로 청구권이다. 청구권이라는 말은 토지 소유자는 선택할 수 있다. 무슨 택? 선택. 뭐 할 수도 있고. 갱신할 수도 있고, 나는 계속 써도 좋다. 갱신할 수도 있고, 갱신을 무슨 절? 거절. 거절하면은, 뭐 하세요? 사세요. 할 수 있대, 예? 자, 중요하다. 오늘 하는 거 중요하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대. 이거 형성권. 형성권은, 여러분, 앞으로, 아까 청구권은 상대방이 무슨 택? 선택. 형성권은 사세요 하면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사세요 하면 사야 되고, 사세요 하면 매매 계약 승립하고, 사세요 하는 즉시 바로 매매 계약 승립하면서, 선생, 매매 계약 승립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이 중요하잖아. 가격은 행사 당시에 무슨 가, 시가로 매매 계약이 승립한 거로 본다고. 되겠습니까? 예. 요거, 기억하고. 자, 그럼 자, 기간 만료하고 현존하면은, 아까 했죠. 지상권자 계속 쓰고 싶으면 계약 갱신 청구.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또, 나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 청구할 수도 있지만 한 개 더 할 수 있지. 또 뭐 할 수도 있노? 난 지긋지긋해.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싶어? 떠나고 싶어. 해서 지상권자가, 요 지금 지상권자가 행사하는 거지. 요거는, 요거와 요거는 지상권자가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지? 누가 행사하는 건지 잘 봐야 되는데. 요 지상권자 전부 다 행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지긋지긋해서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싶어? 떠나고 싶어 해서 지상물을 뭐 할 수 있다? 수거. 수거권이 있다고. 그럼 지상물 수거해갖고 떠나려고 하면은 거꾸로 설정자가, 설정자는 누구고? 그렇지. 잘하네. 그런 것만.
설정자는 뭐 하세요? 파세요! 할 수 있대, 예?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글자 똑같지? 요것도 형성, 파세요 하면 팔아야 된다.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요거는 뭐 하세요? 사세요. 요거는 파세요. 하면은 사든지 팔아든지 반드시 해야 된다. 와! 형성권. 지금 됐습니까? 끝. 요게 무슨 템? 시스템. 그게 지금 두 번째 그림. 이렇게 하면 수업 진도 못 나간다, 이게. 예? 기간이 만료하고 위반하지 않고 현존하면 비워줄 수 없다. 현존한다는, 그럼 어디다 동그라미 해야 되노? 빨리. 만료 현존. 하면 뭐 할 수 없다? 비워줄 수 없다. 왜?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는 법원 지상권자가 토지에 뭐를 토했다? 자본을 토했다고 표현하고, 이런 경우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무슨 청구권? 계약 갱신합시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아까 청구권은 상대방이 무슨 택? 선택. 지금 프린터 보고 있습니다. 책은 책 보라고 할 때만 본다. 자,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청구권하고 형성권하고 알겠죠? 그죠? 청구권은 아까 상대방이 무슨 택? 선택. 형성권은 권리자가 만약에, 그럼 만약에 형성권 같으면 계약 갱신합시다 하는 즉시 바로 갱신되어 버린다고.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형성권이 아니라 무슨 권? 청구권. 그러면 그 밑에 새까만 거 밑에 내려가서 무슨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는 갱신할 수도 있고 갱신을 뭐할 수도 있다? 거절. 그 다음에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뭐 하면은 거절하면 끊고 무슨 권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사세요 하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된다. 화살표 무슨 권? 형성권. 행사 당시의 무슨 가? 시가. 친절하게 잘해놨죠. 그죠? 아, 이게 만든다고 똥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할 줄 몰라오니까 막 이게 조금만 하면 이게 그림이 확 다른 데 가고 다시 찾아오는데도 한 시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자, 근데 요 또 조심해야 될 게 요 조심해야 될 게 오늘 하는 게 중요하다. 요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이 토지를 빌려갖고 이 건물 짓는 거. 지상권과 또 토지 임대차가 있다.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도 토지를 빌려가지고 여기 건물 짓는다고. 이런 경우도 기간이 만료됐다. 기간이 뭐 됐다? 만료됐다. 비워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경우에 계약갱신.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디에 있냐면 지상권자와 요 토지 임대차만 있고 전세권은 여러분 전세권은 여러분 빌려가지고 등기하는 게 전세권이잖아, 그지? 누구? 남 토지나 그 건물 빌려가지고 쓰고 나 돌려주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뭐 설치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상권에서, 전세권에서는 이런 계약 갱신청권이 없고, 요 전세권에서는 계약 갱신청구권이 없고, 여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런 말씀다. 무슨 물 매수 청구권? 부속. 왜? 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까 무슨 물 매수? 지상물 매수. 자, 여기서는 무슨 물 매수? 지상물 매수. 근데 요 비워줄 수 있는 경우에는 뭐 전세권과 요 토지 임대차가 아니고 그냥 일반 임대차를 한다. 무슨 임대차? 일반 임대차. 이런 데는 역시 계약 갱신 없고 그 다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했습니다. 시스템. 그래서 요 계약 갱신 지상물은 어디에 쓰냐 하면은 무슨 권자와 지상권자 반드시 요거 앞에 뭐 토지 임대차에서만 있다. 그래서 그 별이 있는데 무슨 권에서는 전세권에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 있다 없다? 없고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역시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요 전세권은 물권이고 요거는 채권이잖아요. 됐습니까? 물권에서는 무조건 사세요 파세요 몇 개? 두 개. 근데 요 채권에서는 요 채권에서도 임대차도 부속물 매수 있는데 임대차는 임차인이 사세요만 있고
임대인은 떼가면 아 임차인이 떼가면은 임차인이 떼가면은 소유자인 누구 임대인은 무슨 세요 파세요는 없다. 그래서 물건은 뭐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몇 개 있다? 두 개. 근데 토지임대차도 이거 토지임대차는 거의 지상권하고 비슷하거든. 토지 빌려가지고 건물 짓는 거라고. 토지임대차는 건물 짓는 토지임대차는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인데 무슨 건? 채권인데 임대차는 무조건 채권이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계약갱신과 지상물 매수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세요? 사세요만 있고 떼가면은 임대인은 파세요는 없다. 그 다음에 일반 임대차에서도 역시 무슨 세요? 사세요만 있고 뭐 떼가면은 무슨 세요 없다. 와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민법상 임대차 여기 일반 임대차 오리지널 임대차를 민법상 임대차라 한다. 무슨 청구권 없고 계약 갱신 청구권은 없고 무슨 물매수만 있다. 부속물 매수 있는데 몇 개만 있다. 한 개. 무슨 세요만 있다. 사세요. 때 임대인은 무슨 세요 없다. 파세요는 없다. 자 그럼 좋다. 전세권에도 부속물 매수 민법상 오리지널 임대차도 부속물 매수인데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몇 개 있다. 빨리 두 개. 무슨 세요? 사세요? 파세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는 역시 부속물 매수인데 무슨 세요? 사세요만 있고 떼가면은 무슨 세요는 없다. 파세요는 없다. 그 다음 민법상 임대차하고 구별해야 될 게 무슨 임대차? 토지임대차는 이거 뭐, 빨리 뭐하고 비슷하다? 지상권하고 비슷하다. 여기도 계약갱신 지상물 매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상물 매수 역시 몇 개만 있다? 한 개. 그치. 토지임대차에서만 뭐 계약갱신청권 있고 요 토지임대차 고 줄쳐가지고 무슨 건하고 비슷. 그렇지. 그렇지. 그런 개념이 돼야 된다. 오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고 그 있다 옆에다가 뭐 한 개 적어놔야 되겠노? 지상물 매수 5. 네, 지상물 매수 몇 개만? 한 개만. 그렇지. 잘 따라 오늘 따라오고 있으면 100% 우리 100% 간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제일 좋은 게 다른 선생님 강의 듣다가 온 사람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다른 선생님은 전부 다 책 줄치면서 막 일하거든. 근데 저는 다른 선생님 강의 들어본 적도 없고 이 학교 다닐 때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먹고 살다 보니까 터득한 거거든. 무슨 태? 터득한 거라고. 다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 안 한다고. 그냥 줄 치고 넘어가거든. 근데 이게 시스템이라고.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그럼 또, 아까 여러분, 앞으로 지상물 매수하면 어느, 빨리 머릿속에 지상권자와 토지임대차. 여러분, 임대차는 몇 개이냐면은, 몇 개로 구분하냐면 네 개. 오리지널 임대차, 토지임대차. 다시 뭐? 오리지널 임대차, 토지임대차, 주택, 상가. 이렇게 다르다고. 임대차 무조건 똑같이 생각하면 쭉 사발난다. 자, 임대차 몇 개 있다? 다시. 오리지널 임대차를 민법상 임대차 이렇게 표현한다. 됐습니까? 그냥 임대차 하거나, 자, 그런 게 중요하다. 이게 시스템. 그냥 시험에서 임대차 나오면은 이건 무슨 지날? 그 다음에 토지임대차 나오면 이건 무슨 건하고 비슷? 그렇지. 주택, 상가. 그렇지. 요렇게 네 개가 있다고. 네 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요거는 주택은 확실하게 주주주주주라는 말부터 있고 요거는 무슨가? 상가. 요렇게. 그럼 요것만 두 개만 잘 구분하면 되거든. 요거는 아까 했죠. 뭐 할 수 있다? 비워줄 수 있고 요거는? 비워줄 수 없다고. 무슨 건하고 비슷? 그래서 요거는 계약 갱신 청구권 있고 지상물 매수는 있는데 몇 개? 한 개. 요거는 계약 갱신 청구권 없고 여기는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몇 개? 한 개. 요거하고 비슷한 건 아까 무슨 건? 전세권. 전세권도 뭐 계약 갱신 청구
없고 부속물 매수인데 몇 개? 두 개. 물권. 물권은 전세권은 부속물 매수 무슨 세요? 사세요? 파세요? 요거는 무슨 세요? 사세요? 몇 개? 한 개. 요거는 부속물 매수 몇 개? 한 개. 요거는 지상물 매수 한 개. 그치. 시스템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예. 자, 근데 지상물 매수 나오면은 됐습니까? 그럼 요 임대차에서 많이 잘 나온다, 요거. 금방인 거. 됐습니까? 요거 전세권. 전세권 나오면 물건이다. 요거는 뭐 계약갱신청구권 없다. 없고 무슨 물매수? 부속물매수. 오늘 한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오늘 있는데 몇 개? 두 개. 무슨 세요? 사세요? 파. 요 민법 오리지널 임대차잖아요. 요거는 근데 무슨 건이다? 채권인데 여기도 계약갱신청구권 없고 요 부속물 매수 있는데 요거는 몇 개? 한 개. 요거는 누구만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만. 임대인에게 뭐 하세요? 사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반하지 않고 위반하지 않고. 위반하면 이런 거 없다. 예. 잘 나온다. 그 다음 토지임대차는 이것도 물, 이것도 채권인데 요거는 무슨 건하고 비슷? 어우 잘하네. 이런 게 공부지. 줄치는 게 공부 아니라고. 줄치는 거 제일 싫어한다 이게. 이런 게 공부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줄치는 걸 좋아하거든. 특히 나이 많으신 분. 어우 선생님은 책 안 하고 마음대로 왜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집에 가서 줄쳐라. 집에 가서. 근데 여러분들에게 딱 한 게 제일 좋은 게 진도 떼는 거는 막 하고 건너뛰고 건너뛰고 줄치서 건너뛰고 줄만 쳐 있잖아. 그럼 진도 다 끝난 걸로 한다.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은 진도 떼는 게 중요한 사람이 있거든.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은 꼭 와서 따지거든. 선생님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는 그런 사람 때문에 줄치는 경우가 있다. 일단은 있잖아요. 몰라도. 그럼 몇 페이지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하면 오 줄쳐져 있네 했네. 그럼 찍소리 안 하거든. 무슨 소리 안 한다? 뭐만 쳐져 있으면? 어, 아, 그럼 내가 까먹었구나, 이런다, 이게. 그냥 줄 치는 거 싫어한다, 원래. 까먹었대. 토지임대차, 이게 지상권하고 비슷하잖아요. 요건 계약갱신청권이 있다, 없다? 있고. 요거는 무슨 물매수? 어, 오늘 하는 거 중요하다, 이게. 요 천일생 특허인데. 있는데 요거는 몇 개? 그렇지, 한 개. 요 지상권은? 그럼 요 지상권은? 물건이잖아요, 그지? 요것도 뭐가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있다 없다? 있고. 있다 없다? 있고. 지상물 매수 있다 없다? 있다. 몇 개 있다? 어,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시간이 너무 또, 시간. 근데, 잠깐만요. 지금 됐죠? 느낌 왔습니까? 토지임대차와 지상권은 기간이 만료하고 현존 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요거는 기간이 만료하고 무슨 존 현존 하면 뭐 할 수 없다. 그렇지. 토지에 자본을 투하했다 본다고. 그래서 계약갱신청권이 있고 그 다음 무슨 물매수 지상물 매수가 있다고. 근데 여기는 뭐 할 수 있다. 비워줄 수 있다고. 그래서 계약갱신청구 없고 무슨 물매수인데 부속물 매수인데 그 밑에 있잖아요. 요 지상물 매수는 어떻다 빨리. 까다롭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임대차 토지 임대차 가지고 잘 내는데 그럼 요거는 아까 토지 임대차에서는 토지 장기간 빌려 건물 지었다고. 그럼 기간 만료하고 현존하면은 무슨 차이는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했더니 임대인이 거절하면은 뭐 하세요? 사세요 하자. 사세요 하기 위해서는 동의 매수와 관계없이 아니 오늘 동의 또는 매수와 뭐 없이 관계없이 동의 또는 매수와 뭐 없이 관계없이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물건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매수와 무없이 동의와 토지 소유자의 동의 매수와 무없이 관계없이 설치한 물건 목적에 따라서 설치한 물건 두 번째 고 있죠 그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매수한 부속과 관계없이 자, 요 동의와 동의 또는 매수와 관계없이 또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와 무없이 관계없이 무조건 끝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허가 지상물이라도 무허가 지상물이라도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객관적 가치와 관계없이 객관적 가치 유무와 무없이 관계없이 없이 뭐하세요? 사세요 할 수 있게 예. 한마디로 조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지 예를 들면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부착한 건지 동의 없이 부착한 건지 안 그러면 토지 처음에 이사 들어올 때부터 토지 소유자부터 산 물건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그 다음에 또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와 뭐 없이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가 소용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 다음에 무허가 지상물이라도 사세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객관적 가치가 없어도 뭐 하세요? 사세요 누구는 귀중한 거지만 임차인은 귀중한 거지만 임대인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어도 또 가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뭐 하세요? 사세요 할 수 있다고 얘기지 네 개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 지상물 매수는 뭐 하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근데 부속물 매수는 까다롭다 까다롭다는 말은 요 조건 세 개. 처음에 이사 들어올 때 임차인이 임대차에서 잘 나오는데 이사 들어올 때 누구로부터 산 물건? 임대인으로부터 샀거나 누구로부터 샀거나? 부터 샀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부착한 물건이라야 사세요 할 수 있고 두 번째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 없으면 유익비로 간다. 부속물 매수로 안 가고 무슨 성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으면 무슨 비로 간다? 유익비 상한청구권 이로 간다고. 그 다음에 3번 경제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증가한 경우라야. 요 세 가지 요건이 되었을 때 부속물 매수 빨리 부속물 매수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무슨 물 매수는 지상물 매수는 토지 소유자 동의 매수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지상물이라도 경제적 가치 객관적 가치 또는 경제적 가치 무슨적 가치 경제적 가치 유무와 뭐 없이 관계없이 뭐 하세요? 사세요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요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우리 뭐 했노? 그렇지. 지상권 시스템. 지상권 구조. 제목을 여러분 자꾸만 붙여야 된다. 무슨 권 구조? 권 구조. 지상권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아까 지상권에서는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요 지상권 시스템 나오거나, 안 그러면 여기 치료. 아까 지상권에서는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치료가 없다는 게 아니라 뭐로도 가능하다? 무상.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치료가 있다면 몇 년 연체하면 위반? 2년. 2년인데 현재 소유자 명의로 2년 연체해야 된다고. 누구 명의로? 현재. 자, 그럼 거기 그림에서 갑 토지에 자, 을이 지금 지상권자인데 지금 3년 연체했습니다. 몇 년 연체? 3년 연체했는데 자 그럼 갑이 한 2년 가지고 있다가 지금 토지를 병에게 팔았습니다. 그럼 갑이 2년 연체했을 때 빨리 야 위반해갖고 비켜 이래야 되는데 갑 안 하고 누구한테 팔았다? 병에게 팔아가 병이 지금 몇 년 연체? 1년
해가지고 지금 어른 몇 년 연체 하고 있어도 3년 연체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 현재 당사자 명의로 몇 년 연체 했노? 1년. 그래서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앞에 기간까지 도합 2년이 아니고 현재 당사자 명의로 몇 년? 2년 하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누구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비워주세요 할 수 없다. 그치? 그 내용 지금 됐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법정지상권 들어갑니다.